자, 이렇게 여러분 휴대폰으로도 스터디파이의 스터디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랙에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애플 스토어에서 슬랙 앱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깔려있죠? 맨 왼쪽 위에 있고요. 슬랙 앱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뭐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외국어 네, 슬랙 채널에 초대를 해드렸었는데 네, 5월 넷플릭스 채널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슬랙에서 이제 마치 카카오톡 메신저 보내듯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메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소환하고 싶다면 골뱅이 누르고 네, 스터디 개설 두어 저 소환해 볼까요? 네, 말씀 좀 부탁해요. 뭐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네, 좋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니까 제가 메신저 쓰다가 오타가 났죠? 카톡에서는 이게 수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 슬랙에서는요 오타가 난 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Edit 메시지가 가장 위에 있는 메뉴죠. 조를 좀으로 바꾸고 그 다음 다시 Save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바뀌었습니다. 잘못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다. 또한 여러분이 여기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 오른쪽 위에 점점점 점이 있죠? 메뉴가 있죠? 거기서 가장 아래쪽에 보면 Edit Profile 네, 나의 프로필 수정하기 있습니다. 여기서 Display Name 즉 나에게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름 그거를 뭐 냥냥 멍멍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쓰는데 자꾸 알람이 오면 좀 약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땐 뭐 여러분이 오른쪽 위에 있는 또 이제 점점점 메뉴로 가서 Do not disturb 메뉴 즉 나를 방해하지 말라 해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뭐 내일까지 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세팅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 휴대폰 기기에 있는 전반적인 Notification Setting 즉 알림 세팅 기능을 통해서도 여기서 세팅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휴대폰으로도 스터디파이의 스터디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죠.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인터넷에만 접속이 되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적으로 부딪히고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 환희가 즐거움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스터디파이 빠져나오지 못하겠어요. 네, 그럼 슬랙 어플리케이션 설치 부탁합니다.